안녕하십니까.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네이처스 플러스의 V에너지 멀티비타민 미네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네 대를 다 틀었는데요. 오늘 한 번에 배경음악까지 넣고 한번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요 멀티비타민은 몇 달 전에 고등학생 아들 주느라고 사줬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먹으려고 샀습니다. 자, 깔끔하죠? 자, V에너지, 그죠? V에너지, 에너지가 팍팍 느껴지죠? 그죠? 자, 요걸로 한번 볼까요? DSLR로 한번 볼게요. 자, 잘 보이죠? 훨씬. 자, V에너지, 그죠? V에너지. 자, 네이처스 플러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미국 뉴욕에서 만들어진 회사래요. 72년도에. 그래서 48년이나 된 거예요. 저랑 나이가 같아요. 자,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그죠? 자연 식물에서 얻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만드는 회사래요. 그래서 식물 원재료로 만든 비타민 전문 브랜드예요. 아, 그러면 이 네이처스 플러스라는 곳은 웬만하면 식물로 만든 비타민 전문 브랜드구나,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거예요. V에너지, 에너지가 팍팍, 무슨 에너지 음료 같죠? 에너지 음료, 그죠? 근데 멀티비타민인데 미네랄도 들었다고 되어 있네요. 60정이 들었어요. 60정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약이 아닙니다. 자, 여기 들어가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영양기능정보 보면 두 알씩 먹으니까 한 달을 먹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비타민 C가 들고 D가 들고 B1, B2, B6, B12, B군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그네슘, 아연, 미네랄이 두 개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죠?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C, D 이런 게 들었죠. 그런데 이런 거 사 먹으려면 비타민 D나 B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 먹어야 되는데, 그죠? 마그네슘, 아연도 따로 사 먹어야 되는데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들어간 게 조금 들어간 게 아니라 보면 1000%가 들어갔어요. 10배, 그죠? 기준치보다 10배가 들고 20배가 들고 30배, 40배, 35배 이렇게 들어갔어요. 100%, 250%, 그러니까 충분하다라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볼게. 또 여기 보면 뭐에 좋은지가 있네요. 비타민 C는 그죠? 결합조직, 조직 형성에 좋고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좋은 거야. 뼈 건강. 그 다음에 B1은 그 탄수화물 그 분해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것도 B2도 에너지 생성, 나이아신도 에너지 생성, B6는 단백질, 아미노산 이용할 때 필요하고요. 엽산은 세포 만들 때, 혈액 만들 때 쓰고요. B12는 엽산 대사에,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뭐 이거 안 먹으면 빈혈 걸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오틴, 에너지 생성, 판토텐산, 에너지 생성, 마그네슘은 신경 근육 유지하는 데 쓰는 거고요. 아연은 면역 기능 세포 분열하는데 써요. 그러니까 저기 청소년들 먹으면 좋은 거죠. 여기 보면 에너지, 그죠? 에너지 성장하고 에너지 하는데 많이 쓰네요. 그죠? 자, 여기서 이 V에너지의 이 중요한 점은 이 원료가 보면은 아까 이 네이처스 플러스는
그 좋은 식물 원재료를 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식물 원재료가 8가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면 여기 써 있네요. 인디안 구스베리, 그 다음에 홀리 바질, 레몬, 그 다음에 세개 했죠. 그 다음에 포도씨, 스피리루나, 아티초크, 현미, 그 다음에 8가지 다 했나요? 한것 같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묶어볼까? 내려놓고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아까 모두 들어갔다 그랬죠? 현미, 그죠? 현미. 그 다음에 모두 들어갔다 그랬죠? 레몬. 그 다음에 스피리루나. 스피리루나가 왜 그러냐면, 중요하냐면 이 V 에너지가 지금 녹색이에요. 이또이 V 에너지가 보면 녹색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많이 들어갔나 봐요. 스피리루나가 좋겠죠? 그 다음에 포도씨, 포도가 가려졌네. 그 다음에 아티초크가 요즘에 뜨는 거예요. 뭐 루테인도 들고 뭐 좋은 게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인디안 구스베리,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인디안 구스베리. 그 다음에 바질, 홀리 바질이래요. 홀리 바질. 그 다음에 또 구아바도, 아까 구아바를 얘기 안 했는데 구아바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식물성 그 부원료를 갖다가 저런 걸 썼어요. 부원료를.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 저온 압축공법이라고 한번 볼까요? 생겼는데 개봉을 하면 DSLR도 다시 나와라. 이 뚜껑 있죠? 꾹 눌러서 열어야 돼요. 꾹 눌러야 되는데, 한 손으로는 역시, 된다. 아저씨니까 돼요. 애들은 못 열겠죠? 꼬맹이들은. 안 돼. 끝까지 눌러서 열어야 돼. 오, 열었어. 열었어요. 뚜껑이 이렇게 꾹 눌러서 특수하게 돼서, 그죠? 눌러야 돼요. 눌러야 돼요. 눌러서 해야 되고, 똑같은 게써 있죠. 그 다음에 요걸 그냥 이쁘게 따지지는 않니? 그냥 편하게 할게요. 되게 편안하네. 그죠? 저런, 이렇게 따면은, 저 안에가 하얗죠? 하얘. 왜 하얗냐면, 저거는 보통 이 저렴한 거 사면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비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움직이면 이게 부셔지잖아요. 이거는 천연 목화솜이래요. 목화솜. 나일론이 아니라 목화솜. 근데 이거는 바로 빼주셔야 돼요. 빼지 않으면 이게 습기가 차서 이게 또 변질이 되기 때문에 목화솜을 다 빼주세요.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게 있죠. 이거 손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빨리 섭취해야 되고. 한번 열으면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다 먹고. 자,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두 알 먹는다라고 그랬죠. 두 알. 어이씨. 꺼냈다. 두 알이요. 불안하지. 그죠? 요거는 DSLR을 한번 보자. 만져볼게요. 이게 완전 녹색이야, 녹색. 녹색인데, 이 안에 그게 돼 있어. 알갱이가 이렇게 보여요, 알갱이가. 스피리루나, 아까 저온 압축 공법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식물성 부원료, 그죠? 식물성 부원료 8종, 그죠? 스피리루나, 포도씨, 아티초크, 현미, 인디안 구스베리, 구아바, 홀리바질, 레몬, 그죠? 그런 거, 그죠? 그런 거랑 또 소화효소가 4종 들어가 있대요. 그 다음에 기타 부원료가 또 2종이 들어있대요. 이거는 말이 어려우니까 뺄게요. 그래서 총 몇 가지야? 14종으로 만든 거예요. 식물성이 제일 많고 스피리루나 가루가 아까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걸 저온 압축으로 이렇게 가루가 이게 반짝반짝 빛나죠? 가루가 안 날려 얘는 조금 맨질맨질 해가지고 이거를 하루에 2정을 먹으면 아까 뼈 건강에도 좋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혈액 건강, 아까 세포랑 혈액 만드는 아이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또 항산화에도 좋고 또 면역 또 활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너지 생성을 많이 하는 것들이 들어 있어서 그죠? 힘이 나요. 힘. 그래서 V 에너지인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바꾸고 요걸로 바꾸고 자 컵 물 너 초점 잡을 수 있니? 너 4K잖아, 그치? 두 개요. 아, 힘이 나는 것 같아. V 에너지. 이게 무슨 딱 겉에만 봐도 힘이 나는 것 같죠? 이거 제가 봄에 우리 아들을 사줬는데 나도 먹고 싶어서 이게 디자인도 멋있고 녹색 스피리루나 이렇게 다 그 원재료가 보이는 것도 마음에 들고 또 비타민 D도 들고 C도 들고 B군도 많이 들고 마그네슘 아연까지 다 들어서 엽산까지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비타민 D 따로 먹어야 되고 B가 B12 같은 거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청소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뭐 나같이 나이 있는 직장인들이 먹으면 힘이 날 것처럼 생겼죠. 그죠? 뭐 아저씨라고 그 칙칙한 누렁색 있는 비타민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자 오늘은 구아바 말고 제가 또 V 에너지로 다시 바꿀게요. 자, 오늘은
V에너지예요. V에너지. 자, V에너지 정식 명칭은 네이처스 플러스의 V에너지. 조그만 말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멀티비타민 미네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20% 할인해 가지고 36,000원입니다 자, 인터넷으로 팔아요.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